다시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양팀의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박스 안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자, 코르미! 지금은 너무나 부상의 염려가 조금 커 보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네. 자, 신나영 선수 역시나 강한 충격을 받았고 권혜미 골키퍼도 공중에서 이제 볼을 캐치한 이후에 공을 잡아냈거든요. 네. 근데 이 장면이었어요. 네. 자, 두 명의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 위에 이제 떨어지는 장면 속 충돌이 일어났고요. 신나영 선수는 다행히 일어섰습니다. 네. 자, 그리고 권혜미 골키퍼가 조금 더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수 포지션인 만큼 경기는 잠시 지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나영 선수 역시나 자, 신나영 선수는 이제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다가 이제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잠시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권혜미 골키퍼의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WK리그 7라운드 경기 최종 승부와 1-0 양서영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서 고운 상무가 리그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결국 첫 승을 거두는 이 한 바퀴가 딱 도는 마지막 오늘 경기였잖아요. 이 경기에서 결국에는 양서영 선수의 득점으로 보은 상무가 한 단계 올라섭니다. 자, 보은 상무의 승리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보은 상무의 이제 모든 선수들이 권혜미 골키퍼에게 곧바로 이제 가서 조금 장갑도 벗겨주고 있고요. 오늘 너무 고생했다. 또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권혜미 골키퍼가 그 위기의 상황, 이 조금 높은 볼들을 계속해서 캐칭을 해주면서 네. 상대방의 킥을 굉장히 잘 대비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 정말 고생이 많았고 조금 떨어지면서 일어났던 그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네, 경기를 지켜내 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선수들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자, 이미영 감독